비네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전 구간에서 비네팅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비네팅은 어쩌면 슈퍼줌의 뭐 숙명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오는 좀 이런 광학적 저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뭐 확인을 해봤는데 28mm만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화면에 28mm라고 나오는데요. 28mm F4 최대 개방으로 했을 때의 주변부의 비니팅 상황들이 자, 좌측 상단과 우측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많이 어두운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촬영을 좀 해봤는데 조리개를 조금씩 조이면서 그 변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3분의 1스텝씩 조여가면서 자, 4.5 조금 밝아졌어요. 네. F5 좀더 밝아졌고 F5.6 많이 밝아졌어요. 사실 이 부분을 지금 정확히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비네팅 같은 경우에 렌즈 프로파일을 이용해가지고 주변부를 보정을, 소프트웨어 보정을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뭐 막연히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데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밝기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나죠. 이 차이를 보시면 조금씩 조이면서 비네팅이 조금 줄었다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아마 사용을 하게 되면 비네팅이 영 거슬리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렌즈 프로파일이 뭐 포토샵이나 다른 거기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아니면 바디에서 렌즈 보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현재는 제 바디는 뭐 전혀 홈업이 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를 보시고 비네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전 구간에 발생을 한다, 최대 개방에서. 발생을 하지만, 뭐, 조금씩 조여서 쓰면 좀더 완화된다. 그리고, 추후에 이 렌즈 프로파일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빛 갈라짐 부분인데요. 아, 빛 갈라짐 테스트하기가 사실 좀 너무 힘들었어요. 빛 갈라짐을 보시면, 이제, 이게 너무 슈퍼줌이다 보니까 28mm부터 400mm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화각별로 F11로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야경을 촬영할 때 지금 현재 최대 개방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조이는 게 나을 것 같고 F11 정도를 야경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11로만 각 화각별로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빛 갈라짐 형태를 보시면 제가 보기에 생각보다는 굉장히 준수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예, 생각보다 많이 퍼지지 않죠. 네. 예, 퍼지지 않고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28mm예요. 그 다음에 자, 35mm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35mm 사진인데 사실 요빛 갈라짐을 사실 제가 촬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 요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그나마 좀 많이 선명하네요. 이 부분들 보시면 35mm 빛 갈라짐도 28mm랑 거의 동일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자, 방사형으로 이렇게 끝이, 뭐, 완전히 뾰족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펼쳐지지도 않는 그런 형태로, 제가 보기에는 준수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 화각 한번 보시면, 자, 50mm입니다. 자, 50mm도 사실 유사한 형태예요. 제가 지금 찍으면서 확인을 사실 다 해봤는데, 거의 400mm까지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야경에서도 사실 괜찮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5mm. 105mm도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네. 예. 그다음에 200mm입니다. 이건 뭐 지금 자, 요렇게 형태가 선명하죠. 그다음에 이건 300mm. 300mm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400mm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뭐. 사실 뭐, 빛 갈라짐의 형태는 거의 계속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렌즈가 워낙 슈퍼줌 렌즈다 보니까 이 렌즈의 화각별로 화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이 캡처원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중앙부 같은 경우에 사실 중앙부는 뭐, 광각단도 그렇고, 망원단도 그렇고, 아까 MTF를 봤지만, 굉장히 선명한 그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이 사진의 메타를 보시면 400mm F8입니다.
지금 최대 개방 수치고요. F8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여기 다리를 보시면 굉장히 선명하죠. 예, 굉장히 선명해요. 하지만 주변부를 가시면 자 조금 아쉽네요. 주변부로 가면 좀 아쉬워요. 아까 그 MTF 차트에서도 봤지만 망원단의 주변부가 좀 더 많이 떨어지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14cm에 슈퍼 줌렌즈 400mm까지 가능한 줌렌즈가 이 정도 화질을 보여준다는 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준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날이 지금 뒤에 하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사가 심했던 날이거든요. 뭐 이 정도 나와준다.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번에는 300mm로 촬영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mm도 자 일단 100%로 한번 화면 배열 올려볼게요. 굉장히 선명합니다. 오. 주변부도 사실 준수해요. 지금 읽어드리는 동안 잠깐 블러가 있지만 주변부가 요 정도 사실 크게 문제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준수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이 이상인데요? 네. 400mm 외곽단하고 300mm 외곽단 한번 비교해 볼까요? 뭐 네. 사실 큰 차이를 느끼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자 100%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300mm고 그렇죠? 이 부분이 400mm입니다. 뭐 화질이 뭐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사실은 여기서는 뭐 크게 예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또 가볼게요. 자 200mm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200mm도 사실 전체 화면 화면 맞춤으로 들어가면 여기까지 나오는데 자 중앙부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화질 뭐 굉장히 훌륭합니다. 뭐 이 정도만 돼도 뭐 주변부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나뭇가지들이 좀 어른어른 버린 보이는데 사실 크게 문제될 거 없고 요런 부분들 점 확인해 보시면 나사 박힌 부분 굉장히 선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105mm 지금 보고 계시는 화각은 렌즈에 표시된 구간별로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5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보다 상당히 와이드해졌죠. 전체 화면일 경우에 자 여기에서 중앙부 한번 다시 100%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죠? 쨍하네요. 네. 자 이쪽도 주변부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죠? 네. 자, 이쪽 주변부도 한번 보시면 상당히 준수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진짜 아까 얘기를 잠깐 했지만 그 비네팅만 제외하면 굉장히 훌륭한 렌즈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66mm라고 나오는데 제가 아마 렌즈를 돌리면서 정확히 70mm에 못 맞췄던 것 같아요. 렌즈에 이제 표시된 70mm 구간이라고 촬영을 한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중앙부 다시 100%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굉장히 선명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주변부 자 조금 네 주변부 다시 한번 가보시면 자 이쪽도 선명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중앙에 비해서 가장자리가 분명히 조금 해상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다음 거를 가보시면 자 요거는 50mm인데 제가 촬영한 게 47mm로 나오네요. 네, 50mm라고 맞췄는데 사실 이게 거의 모든 구간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요. 중앙부는 사실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하지만 뭐 주변부로 갈수록 자 주변부도 요 정도를 봐줘야 되겠죠. 요 철교가 연결되는 부분들 나무에 가린 부분들이 조금 어른어른 보이기는 하는데 자 이 주변부들 확인했을 때 사실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5mm 여기는 메타는 34mm라고 나오는데 지금 확대를 해보면 자 100%일 때 100%를 했는데도 이 정도네요. 네 주변부도 사실은 상당히 괜찮아요. 네. 뭐 한 400% 올려버리면 사실 이게 지금 Z6II로 촬영을 한 게 돼가지고 화소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지금 보시면 뭐 이 정도 100%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는 생각으로 상당히 화질이 준수한 렌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28mm 같은 경우에도 전체 화면으로 봤을 땐 이만큼 촬영이 되는데 자 중앙부 100% 올렸을 때 뭐 중앙부 괜찮아 보이고요. 주변부도 뭐 옆으로 쭉 뻗은 다리를 계속 봤을 때 크게 해상력이 떨어지지 않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선명하죠. 네. 렌즈가 이게 진짜 니콘에서
작정하고 만들긴 만든 것 같아요. 네. 네. 14cm 렌즈가 이 정도의 해상력을 보여준다고 28mm부터 400mm까지 된다. 아, 상당히 네. 매력적인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화각마다 이제 비교해서 보면서 저는 느낀 생각은 아, 이 렌즈는 진짜 인물 빼고는 여행이나 어디나 이제 두루두루 다 쓰일 수 있는 렌즈가 아닌가. 맞아요. 그 특히 우리나라는 아웃포커싱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조리개를 조이는 일이 사실 별로 잘 없죠. 근데 여행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매력을 가진 렌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흔히들 얘기하는 니콘 유저들이 자랑하는 산, 풀, 벌레, 새, 바다, 짐승 뭐 이런 거. 사람 빼고 다. 사람 빼고 다. 굉장히 매력적인 렌즈예요. 아마 니콘 유저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저는 사람을 찍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물론 스튜디오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명. 네, 조명 쳐가지고 뭐 F8로 찍는 거는 그렇게 일이 아니고 사실 그리고 400mm에서 1.4m의 초점 거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촬영 가능 거리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내에서도 원한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렌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심도놀이를 하기에는 조금 힘든 렌즈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행에서 단촐하게 떠난다거나 원렌즈로 떠난다 이러면 사실 이 렌즈가 굉장히 좋은 렌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그냥 찍어본 사진들이 있는데요. 아까 새를 말씀드렸었는데 예, 갈매기가 갑자기 머리 위로 날아오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자 이게 지금 200%인데 100% 자 정말 선명하게 잘 떨어졌죠. 야. 이게 뭐 Z6II의 와이드 L 영역으로 촬영을 한 AFC로 촬영을 한 사진인데 이게 보정을 하면 완전히 생 원본인데 이 정도 나왔다. 저는 뭐 굉장히 만족스러운 사진이고요. 저 가마우지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같이 날아줬는데요.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뭐 부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날개나 이렇게 날카롭게 떨어져 있죠. 뭐 중앙부기 때문에 당연히 뭐 화질이 좋았을 거지만 뭐 생각만큼 AF가 느려서 촬영을 하기 어렵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400mm까지 엄청난 슈퍼 줌 렌즈를 만들었을까? 버드. 네, 버드. 이렇게 새를 찍다 보면 결국에 600TC를 사게 돼 있다니까. 혹은 400TC. 아, 그럼요. 그런 거. 이게 아마 니콘의 큰 그림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촬영했던 게 노들섬인데요. 이렇게 와. 그냥 벚꽃도 찍어봤어요. 이게 원본 사이즈예요. 전체 사이즈고 원본 한번 아마 제가 여기 저기 꽃에다가 맞추고 네, 찍었을 텐데 200% 100% 자 100%고 자 이거 뭐 사실 뭐 나무랄 데가 없죠. 정말 뭐 이렇게 꽃잎까지도 묘사가 정말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막 꽃도 찍고 벽도 찍고 산, 풀, 짐승, 벌레 막 벌레는 제가 만나기가 조금 힘들었고 지나가다 벽도 한번 찍어봤어요. 네. 이 벽이 이제 앞으로 사선으로 기운 벽이라서 초점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그 심도가 다를 수 있는데 또 200%가 있네. 자, 100%로 봤을 때 정말 선명한 느낌으로 잘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쨍하네요. 네. 자, 그리고 또 자, 아무래도 벚꽃 시즌이라 벚꽃을 좀 많이 찍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 100% 자 이런 부분들 아마 포커스가 맞은 부분이겠죠. 굉장히 쨍하게 나와 있습니다. 낮에 그냥 막 사용을 한다면 굉장히 나무랄 데 없는 좋은 렌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찍어봤던 목련이죠. 네, 목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커스를 여기 정도 맞은 것 같은데 굉장히 선명합니다. 디테일이 100%고요. 네, 200%는 이제 이미지 원래 크기를 오버해서 나온 거지만 여기 안에 있는 이 솜털 같은 느낌까지도 잘 표현이 돼 있고 이 질감도 확실히 잘 살아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렌즈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게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실 한번 찍어봤어요. 어떤 느낌으로 이 렌즈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냥 뭐 길 가면서 이 노들섬을 한 바퀴 돌았는데요. 이 안에서 그냥 그 공간의 느낌들을 한번 사실 슈퍼줌이니까 28mm부터 400mm까지 막 쓸 수 있으니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5mm로 찍었던 그 내부 복도의 모습이고요. 요건 안에 이제 중정 느낌으로 돼 있는 공간을 갖다가 나무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그냥 공간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저는 사실 이런 걸 볼 때마다 길에서
걸어다니면서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그런 거 보면 막 이런 현상들이 가끔 있어요. 감성적이시네요? 감성적인 것보다는 강박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궁금한 건 저것도 얼굴 인식이 되나요? 아 그거는 네. 소니 있으시니까 나중에 소니로 한번 해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눈으로 인식하지 않을까요? 눈동자도 있는 거 보면은 네. 그리고 찍은 거에 대한 얘기는 일단 다 마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일단은 사진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사실 이 28-400 렌즈가 굉장히 재밌는 렌즈예요. 그죠? 왜냐하면 뭐 렌즈를 막 여러 개 사야 될 거를 한 번에 끝나는 렌즈니까 사실 무게나 크기는 니콘에서는 굉장히 가벼운 축에 속하는 렌즈고 기대가 좀 많이 있을 것 같다. 수요층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여행을 가서 무조건 아웃포커싱을 하는 게 사실 답은 아니잖아요. 어디를 그렇죠. 왔는지 네. 어디에서 무엇을 추억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주경에서 찍는 거는 조리개는 사실은 조금 어두워도 괜찮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비니팅에서는 뭐 렌즈 프로파일이라든지 이런 업데이트를 통해서 충분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렌즈입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10배가 넘는 화각을 이제 다 담을 수 있는 렌즈다 보니까 비네팅이 걱정이 된다면 차라리 조금 더 넓게 찍고 크롭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사실 고화소에서는 그렇게 네.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에 이미지가 소비되는 부분은 이제 SNS가 제일 많다 보니 그 부분까지 이제 걱정을 할 만큼 이 렌즈의 발목을 잡느냐 를 생각해보면은 또 마냥 그렇게 발목을 잡을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네, 제 생각도 그래요. 이거를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사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오히려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렌즈이기 때문에 이 렌즈는 호불호는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비네팅이 신경이 쓰이는 사람은 사실 이 렌즈를 안 쓰겠죠. 그렇죠. 더 크고 정확한 렌즈들을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들일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용도나 취향이 너무나 이렇게 명확한 렌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28-400 니콘에 새로 나온 28-400 슈퍼 줌 렌즈를 알아봤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렌즈를 교환할 때마다 사실 같이 이제 있는 일행들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렌즈에 그 교환하지 않고도 이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뭐 밤에 되면은 사실은 이제 술집에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사진을 많이 안 찍긴 해요, 저는. 그래서 주경의 위에 이제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요 렌즈를 저는 좀 굉장히 꼭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여행 특화 렌즈라고 볼 수도 있고 버드 입문용 렌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날샷을 찍는 거는 찍는 능력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습을 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AF가 지금 여기 AF에 대한 영상은 아직 못 담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다는 거. 옛날에 뭐 봤던 슈퍼줌의 뭐 서드파티 렌즈들의 그 경통이 정말 느리게 돌아가는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조류 입문용으로도 쓰기에는 손색이 없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저는 조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 이것도 약간 번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렌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18-200 렌즈 네, DX 렌즈였던 것 같은데 그런 렌즈처럼 그렇게 번들키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렌즈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아무튼 그래도 이 렌즈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뭐 관심을 받고 아마 활용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리뷰를 마쳐볼까 합니다. 이렇게 황사가 가득하고 뭐 힘들었던 날 뭐 이 정도 사진 핸드헬드로 나온다. 400mm지만 뭐 이렇게 해서 촬영을 했다 뭐 이런 것들만 좀 확인해 주시고 제가 이 뭐 샘플 사진들은 영상 말미에 한 장 한 장씩 메타를 기록해 가지고 한번 같이 첨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